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중령은 미국 비행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국군 공군 창설에도 기여하였다. 6.25 전쟁이 일어나자 다음 날인 6월 26일 10명의 공군 장교와 함께 미군으로부터 F-51 머스탱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. 미국은 F-51 전투기 인수 조건으로 훈련 없이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를 원했다. 머스탱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 공군 내 유일한 인물이었던 그 덕분에 국군 첫 전투기 인수를 하고 바로 출격해 서울 영등포 노량진지구 전투 등에서 적 부대와 탄약 저장소를 맹렬히 공습했다. 특히 대령으로 공군 10전투비행 전대장이 된 후 유엔 공군이 500회 넘게 출격하고도 실패한 평양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었다.